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운좋게도 산에서 그 구지뽕 나무를 만나게 됐는데요. 주위를 보니 이렇게 돌도 많고요. 또 옆에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약한 20년 정도 된듯 그렇게 보입니다. 뿌리를 조금만 이제 걷어내니까요. 흙을 노란 완전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이렇게요. 황금색인데요. 제가 사용할 만큼만 채취해 보려고요. 그리고 어떤 좋은 현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뽕 나무는 전국 야산에서 자생을 하고 또는 재배를 하여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보통 약으로 사용할 때는 겨울철에 야생에서 자라는 그 구지뽕 나무를 채취하여 흙 먼지를 씻고 썰어 말려서 약용 또는 건강식품으로 복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그 구지뽕 뿌리는 우리 몸에 어떤 그 건강을 주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지뽕 나무 열매와 뿌리 중 가장 그 효능이 좋은 부분은 당연히 뿌리입니다. 열매와 잎은 그 남자들에게 아주 그 좋은 효능이 있고요. 신장을 좋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체력을 보강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뿌리는 여성들의 그 온갖 병에 좋고요. 자궁암, 자궁염, 냉증, 그 생리불순, 또한 그 구지뽕 뿌리는 허리, 척추요통 도움을 주고요. 결핵 등으로 피를 토하는 그 객혈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뿌리 20g, 물 2리터, 감초 한 조각, 대추는 네 알에서 한 6알 정도 넣어서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불에 약한 50분 정도 조금 더 끓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식혀서 차로 이제 마셔주면 됩니다. 독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말려서 사용하면 중화가 되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좋다고 많이 드시는 것은 해로우며 하루 석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드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구지뽕 뿌리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